하셨고요. 오늘은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쓴 책 중에서 귀맞이 소통법.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여는 소통법입니다. 누구 귀를 열어야 될까요? 내 귀예요. 내 마음, 내 지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맥을 만들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렇게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사랑하면서 겪었던 것들 또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귀를 열자. 귀를 열자. 첫 번째는요, 호감이에요. 이 호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까운 사람과 낯선 사람, 어떤 사람들 호감도가 높을까요? 가까운 사람. 예, 가까운 사람. 이제 젊은 친구들은 가까운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한번 살아봐요, 같이. 살면 살수록 이게 없어져요. 처음엔 있었거든요, 이게. 결혼한 지 한 10년 된 사람한테 아내 보고 싶어요, 그럼. 네? 이러고요. 왜 그럴까? 슬프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결혼하셔야 됩니다. 호감이라는 건요, 꼭 부부만이 아니라 회사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요, 막상 그 회사를 다니면 호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회사 중에 하나가 뭐 테슬라, 구글, 그렇죠? 테슬라는 지금 뭐 감원 엄청 많이 했죠. 구글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보면 50%가 안 넘어요.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충성도, 만족도가. 처음엔 높았겠지. 근데 다니다 보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한테 호감 받기가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근데 결혼한 지 한 20년 됐는데 그래도 막 아내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 그러고 보고 싶다는 재수 없는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은 있죠. 가끔 있어요. 재수 없는. 그 사람들은 타고난 게 아니라 저 분명히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노력했다고. 회사를 20년 다니는데 막 회사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다는 이상한 직장인도 있어요. 분명히 노력한 거예요. 그런 사람 주위엔 당연히 좋은 인맥이 있겠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아내한테만 노력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평소에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분들 보면 최고수가 되면 부부관계가 좋습니다. 깨닫는 거 이제. 아, 내가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지. 어설픈 사람들이 밖에서는 막 무게 잡고 안에서는 불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잘할 수 있느냐. 이걸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나 설득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난데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설득이 어렵거든. 편하니까 막 해. 시키는 대로 하잖아,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도 일어나기 싫지만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야, 일어나야지. 운동해야지. 우리 약속했잖아. 건강하기로 했지. 이렇게 설득하잖아요, 나랑. 그걸 해낸 거예요, 이 사모님이. 결국 나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설득을 잘하는 방법은 그래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인맥을 만드시고 그러시려면 소통할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1번 편하게, 2번 불편하게. 불편하게. 그렇지, 불편하게. 우리 자꾸 편하고 싶거든. 편하게 하고 싶을 때, 아니야. 내가 조금 불편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편하면 누군가가 불편해지거든. 뭐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나는 직장이 너무 편해. 난 직장 생활이 너무 편해. 아마 걔만 출근하면 다 불편할 거야, 주변에. 그죠? 걔가 자기 맘대로 하니까 막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막 지 맘대로 하니까 막 말 막 하고 막 이렇게 편한 거 아니야. 직장은 불편한데요. 불편한데요.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 마음은 어때? 불편하게 돌보고 싶어요? 편하게 돌보고 싶어요? 편하게 돌보고 싶거든. 그런 건 없어요. 만약 누가 친구가 꼬셔. 야. 조금만 일해도 돼. 돈 많이 벌어. 그리고 편하게 맨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 버는 데야.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다 사기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영업이 힘드니까 리크루팅이 안 되니까 그런 걸로 많이 꼬셔요. 막 통장 까고 막 이렇게 근데 봐봐 이거 막 통장 막 보여주고. 특히 어디서 많이 해요? 다단계에서 많이 하잖아. 불법 애들이 그렇게 합법적인데 그렇게 안 하는데 불법 다단계는 막 통장 보여줘. 막 지돈이야 지돈. 지가 사재기 해갖고 지돈 들어간 거라고. 그래놓고 맨날 이렇게 버는 것처럼 하고 일 안 하고도 벌 수 있어. 그렇게 사람 꼬시잖아. 그런 데는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 버시는 분들이 진짜 얼마나 힘든데요. 진짜 합법적으로 하는 데는요 정말 힘들어요. 매일매일 출근해서 맨날 이거 으쌰으쌰 대고 소리 막 지르고 힘드니까. 왜 맨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무시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겨내는 거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벌지. 그리고 해외여행 다니는 거야. 맨날 놀러 다니는 아니에요. 불편하게 버는 게 맞습니다. 백화점 가보시면 점원들이 앉아있는 거 보신 분.
나 한 번도 못 봤어. 못 봤죠? 네. 그들은 얼마나 안고 싶을까? 안기 싫어서 안 하는 걸까? 내가 불편해야 서비스를 하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스튜디스 이쁘고 멋있잖아요. 어떻게 멋있어 보여? 불쌍해 보여. 난 불쌍해. 그 이쁜 하고 막 큰 애들이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그쵸? 그 저는 이제 제자 중에서 스튜디스가 많아요. 쇼스트 학원을 지금도 한 16일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언제 많이 오냐면, 이제 출산하고 나서 휴직하거나 이럴 때, 또는 임신이 안 돼서 지상 근무하거나 아니면 휴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임신이 안 돼.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 지상 직으로 많이 내려왔다가 애 어느 정도 키우고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고 그러죠. 힘든 직업이에요. 엄청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게 맞다. 그러면 어디서 편하면 돼요? 집에서? 그럼 누가 불편할까? 여러분, 인맥 그러면요, 꼭 외부 사람만 생각해요. 뭐 사회생활 이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인맥은 누구예요? 가족이잖아. 근데 그거는 먹마구로 해놓고 그냥 뭐 외부 사람만, 이거 진정한 행복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은퇴하고 나서? 다 산에 가 있잖아요. 산에 있어, 산에. 왜? 집이 불편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냐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진짜 좋은 인맥은요, 가까운 사람. 막 외부 사람 많이 알고, 막 내가 뭐 몇 천 명을 알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변에 가족, 친척,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그게 진짜 좋은 인맥이죠. 그러면 저는 어떨까? 집에 가면 편할까, 불편할까? 어떻게 하셔서 불편한지. 네, 불편해요. 눈치를 많이 봐요, 아내 눈치를.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거야.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 상황이. 그러니까 결혼 20년 지났는데도 막 부부관계가 좋고 이런 사람들 보면 뭔가 계기가 있다. 말 못할 계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사니까 이제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해요. 아내가 이제 우울증으로, 굉장히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막 그랬어요. 우울증 말기까지 갔었거든. 그걸 간호하면서 엄청 많이 제가 변했어요. 하느님이 이제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뭐 정신 차려, 자식아. 어디 가서 딴 얘기 하지 말고 집이나 챙겨. 그래갖고 이제 강의 포기하고 열심히 아내를 간호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완치를 시켰는데, 문제는 의사가 그러더라고. 100% 완치가 안 된대. 계속 재발한다는 거야. 안 바뀌어요. 근본 원인이 안 바뀝니다. 이게 이제 호르몬 작용도 있고 그래갖고 수시로 와요, 우울증이. 그럼 저는 말을 할 때 막 할까요? 가려서 할까? 가려서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되게 조심해요. 그리고 심한 말이 아니라 이쁜 말만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쁜 말을 할까? 그게 이제 도움이 되니까, 치료에. 그게 이제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아침밥을 저희가, 아내가 그래 결혼할 때 어머니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 다른 거는 내가 안 바라는데 평생 아침밥 먹은 애니까 아침밥을 꼭 챙겨주라 그래서 집사람이 딴 건 몰라도 아침밥은 진짜 기가 막히게 챙겨줘요. 얼마 전에도 그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닭백숙을 해준 거야. 아침에. 그것도 연계백숙 이런 거를. 근데 이제 딸이 지금 유학가 있어서 아들하고만 같이 있는데, 셋이니까 이제 탕이 닭다리가 이제 두 개잖아. 알죠? 아들 하나 나 하나. 자기는 이제 다리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날? 근데 기억나요. 아니 왜 닭은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다리 세 마리 닭은 없나? 허우, 자기는 다리도 없고 막 이랬어.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쩜 이렇게 발이 이쁘게. 아, 박수까지는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또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해줘요. 그렇게 이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결국은 그래요. 정신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눈치를 봐도 육체적으로는 편한 거야. 제가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거의 생각 기억이 안 나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뭐 빨래를 개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뭐 이런 걸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어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다 입으로 때운 거야, 그러고 보니까. 다 입으로 다 때운 거야, 입으로. 입으로 다 때웠어. 세상이 공평하더라. 내 친구들 보니까 몸도 힘들어, 이것도 힘들어, 뭐. 이것만 제대로 하면 몸이 편한 거야. 그리고 이제 수시로 눈치 딱 봐가지고 이제 잘해요, 아이가. 제가 그 눈치가 빠르거든. 그래서 어제도 뭐 산책하고 뭐 계속 산책, 혼자 산책하고 이러면서 데이트를 수시로 해요. 제가 괜히 몸이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평한 거야. 공평한 거야. 한쪽이 불편하면
한쪽이 편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편할 거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이 먹어서는 쫓겨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데리고 있는 게 편하거든. 잘해주니까 내가 이걸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내가 뭐 몇 달 전에도 그러더라. 술 한잔 먹으면서 다시 태어나도 저랑 결혼하겠대요. 그 얘기 듣고 무서웠어요.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아, 농담이고. 아,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아, 그럼 고맙잖아요. 그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아직 안 했으면 꿈 깨세요. 완벽한 사람은 왜 나랑 결혼해? 그쵸? 나는 완벽한가? 솔직히. 본인들 완벽하세요? 아니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 빈 구석을 내가 메꿔줄 수 있다는 거.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주변에 좀 부족한 사람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내가 메꿔줄 수 있으면 메꿔주면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그러시면 돼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